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메일로 레시피를 말씀해 주시면 그 중에 뽑아 요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의 레시피를 기억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루입니다. 자, 오랜만에 시래기 시간이 찾아왔죠. 자, 이번 시래기 요리는 치킨 브리또가 되겠습니다. 이 치킨 브리또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볶음밥 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닭가슴살 굽기, 그리고 세 번째는 다 같이 굽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는 볶음밥 재료 손질인데요. 피망, 양파, 양송이버섯, 그리고 양배추를 잘게 다져주시면 됩니다. 이제 기름을 두른 팬에 썰어둔 야채를 넣어줄 건데요. 야채는 단단한 것부터 순서대로 넣는 게 우선이긴 한데, 여기서는 그게 큰막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센 불에다가 바로바로 볶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금을 살짝 두르고 볶아주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익었으니 밥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찬밥 넣어주시고요. 좀 으깨줘야겠는데. 자, 여기에 이제 소스를 부어주겠습니다. 불 잠깐 줄여주고요. 먼저 굴소스 반 스푼, 그리고 칠리 소스 한 스푼, 그리고 케첩 한 스푼, 마지막으로 후춧가루를 뿌리고 볶아주겠습니다. 자, 이걸로 1단계는 끝났습니다. 자, 벌써 2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자, 이 닭가슴살에 칼집을 살짝 내주시고요. 너무 막 그렇게 세게 내줄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그리고 종이 호일을 덮어서 밀대로 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금, 후추로 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가야 될 재료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큐민 시드입니다. 이 큐민 시드는 이 요리에서 닭가슴살과 볶음밥을 연결해주는 얘와 얘의 연결고리가 될 거예요. 자, 이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살짝만 넣어주겠습니다. 향이 강해요. 자, 이제 구워주겠습니다. 자, 이제 2단계 마지막으로 구워진 닭가슴살을 살짝 식혀서 길게 썰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면 2단계 끝! 자, 그럼 마지막 3단계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들어둔 재료를 넣어서 브리또를 만들어줄게요.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요리하면서 중간중간에 먹었더니
약간 부족할 수도 있겠어요. 밥만. 밥만 부족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치즈를 올려주겠습니다. 자, 너무 많이 넣으면은 안 접히니까 조심해서. 자, 마지막으로 200도씨 예열된 오븐에 8분간 구워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시래기 요리라서 굉장히 또 기대가 되네요. 자, 안에 치즈가 잘 녹아 있어요. 안에 치즈가 잘 녹아 있고 굉장히 맛있네요. 큐민시드의 향이 닭가슴살의 그 비린맛까지 잡아주고요. 그리고 예상대로 굉장히 그 다른 소스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밥은 사실 조금 더 넣어야 돼요. 제대로 그 볶음밥처럼 원래 오리지널 볶음밥처럼 하려면은 밥을 한 반 공기 정도 더 넣어야 되는데 제가 밥을 조금 넣습니다. 왜냐면은 이 바깥에 감싸는 것도 탄수화물이고, 그 안에 들어갔던 그 밥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겹쳐서 차라리 그 밥보단 야채가 조금 더 들어가야 맛이 더 어우러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넣었는데, 밥도 좀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냥 설명 이런저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계속 들어가요. 진짜 맛있다.